왜 오자마자 밥에 주먹밥 남은 거랑 떡볶이 국물에 튀김 섞어서 끓이게 끓이게.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 돼지고기 김치찌개. 근데 좀 이따 데워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먹고 나서 이것도 마실 거니까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좀 데워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 나무판 좋다. 하길 잘했어. 별로 안쓸것 같긴 한데 솔직히 집 하다가도 조금 후회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니 그래도 쓸만하다고 자기 한번 말해봅니다. 언젠가 쓰겠지? 이러면서. 맛있겠다. 튀긴 잘 익어라 빨리 익어라. 리뷰 못하는데 강아지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애기 때 찍었던 거. 여기 얼룩 지우려고 좀 빨았는데도 약간 남았어. 또 빨아야 돼. 2016년이에요. 언제 적고요? 학생 때 찍었는데 아직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났어. 그리고 틴케이스 담아놨어요. 소개해주었던 틴케이 담아놨던 아이들 다 비워가지고 꽂았는데 인형들 사면 주는 명함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비워져 있는데 이거 꽂아보다 실패해야 작아가지고 안 맞아서 이거 두개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랑 남은 스티커랑 해서 따로 띵케이스 그냥 안 쓰는 요거에 넣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도시케이스 했었으니까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요. 얼룩 들어. 얘가 안녕 명함. 안녕 명함. 앞뒷면이야 이거? 그런가 보네요. 짠짠 짠. 짠. 빠밤 빠르게 빠르게 얍. 붙이들 싹 짠. 포카드까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 리뷰 영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짜라란. 패치김 들어. 새로 사려다가 깜빡하고 해줬는데 여기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안 쓰던 게.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회사에 있던 건데 갖고 왔어요. 3개 해가지고 따로 서랍장에 구분을 해두고 전투치도 많이 썼어요. 타는 게 없고 얘는 따로 보관할 거고 사이즈 안 맞는 애들이랑 안 쓰는 브라운 핑케이스로 요거 지저분한 것도 다 집어넣고 요 아이한테도 지저분한 거 집어넣고 그리고 랩핀지 아직 안 썼는데 제가 새로 이제 어프어프 시리즈 샀으면서 종이 남았던 걸로 송코팅도 하고 이것도 산리오 키링에 송코팅도 했거든요. 나는 귀엽지 않나요? 화면이 잘안 나와. 됐다. 진하게 선명하게 귀엽죠? 나름 귀여워. 근데 이렇게 좀안 맞아. 됐다. 귀여워. 귀여운 아빠는 탈탱이를 보면 차 치울 거 치우고 도사다도사가 카페에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 먹어봤는데 콜라 마시고 약간 노란색 색깔이 마음에 드는 레몬 맛 조금 맛있어서 먹을만한 거 같아요. 예전에 뽑았던 어제 뽑은 산리오 키티랑 모로리랑 귀여워. 제가 이거 만든 건데 좀 허접하긴 하지만 랩핑지 한 하나하나 풀로 붙여갖고 만든 거예요. 풀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로 파는 거 요걸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헷갈려서 처음 써보는 거라 아주머니네요. 완전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것도 나이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고양이 모양으로 귀엽게 붙여갖고 저는 원래 과자 박스였는데 이렇게 재활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랩핑지로도 끝까지 만들 거예요. 만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사이즈 대충 돼서 눈으로 제가 꼬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완성작은 그냥 바로 눌러줄게요. 편집 없이 영상 길어지는 거 귀찮을 거 이제 여러분도 보시기 귀찮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 마법뿅. 이거 만든 지 엄청 오래 걸렸어. 일단 이거 완성했는데 풀테이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만들다가 그래서 아, 1,000원짜리인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돼서 손에 끈적이 엄청 묻고 한 3시간 넘게 씻은 것 같아. 3시간 오버 1시간 정도?
그리고 랩핑지로 갑대봉투 만들고 싶었는데 이 풀테이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순간접착 들어붙여서 이렇게 꾸기꾸기타고 지금 접착제 마감 때문에 확 붙어버려서 보면은 여기에 있다는 그 무슨 또 이거 있지? 톡톡이? 뭐 이름 다 틀려 기억이 안 나. 아 여기 토다닥 이거 과자 돼. 뽀시래기도 갑대봉투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아깝다. 그냥 무슨 진정용 과자 넣는 봉투 마냥 허접하게 500원짜리 봉투 마냥 허접하게 줘봐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랩핑지로 이거 하나? 근데 그만큼 귀엽지 않아요? 다른 건 귀엽다 생각해. 빈티지하잖아요. 모기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고양이 오고 잘려서 불쌍해. 잔인해. 근데 귀여워. 나는 빈티지합니다. 얘도 들은 게 없는 것 같고 뭐 여기 넣었는데 집게고리? 조만한 거? 그리고 여기에는 키링. 그 전에 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몰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산리오 시나무로 키티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봉투를 만들었고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고양이 얼굴 있는 쪽에 장갑을 넣어주고 품별도 없지. 근데 요거는 전 모자라다고 내가 봤는데 제가 닫았어요. 이렇게 장갑 두고 이렇게 귀엽게 완성. 저 수납장을 사려고 정리한 거 너무 귀엽죠. 방에 저쪽 방에서 이레아 크림 배나 얼굴에 바르려고요. 관리를 안 해갖고 너무 20년 넘게 관리 안 한 것 같아. 병도 예쁘게 꾸며서 천일 조화도 넣어줬고요. 난리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택배 온 게 있네요. 근데 이어폰입니다. 제가 이어폰을 회사용 집용으로 두 개나 있어요. 인형 귀엽죠? 이게 두 개나 있는데 왜 샀냐. 홍콩대 저기 가고 요새 좀 저렴하게 할인해서 파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근데 이어폰을 제가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언젠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케이스가 토토로 케이스가 있는데 다이소에서 이번에 가죽 케이스를 사면서 그게 토토로 케이스를 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버리기도 애매하고 이래갖고 그래 어차피 이어폰 많이 사니까 케이스 새로운 거 말고 기존에 있던 토토로 거 쓰여가지고 그냥 나가면서 쓰고 배터리 부족하면 보조용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샀거든요. 가격은 2만원대 중반이었고요. 3만원은 안 넘어갔습니다. 좀 포장을 뜯고 있는 게 잘 안 쓰여지네요. 충전이 돼 있으려나? 나갈 거라서 충전이 돼 있으면 끼워서 음악도 듣고 회사에서 스토로 케이스도 가져와서 씌워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띵크 플러스? 띵크 플러스를 써있어요. 박스에. 그쵸? 응? 색깔은 보이세요? 색깔은? 짜르잔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죠? 근데 케이스가 토토로 케이스에 맞을래나? 안 맞으면 난 꽝인데 맞아야 할 텐데 케이스랑 따로 와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래도 바닥에 양념 같은 게 묻어있었는데 좀 빨긴 했거든요? 그래도 더러운데 다행히 좀 빨긴 빨았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빨 건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차는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선으로 하느라 까기 힘들었는데 짜라잔 눈으로. 아 이거 손톱에 접착제 묻은 거요. 때가 아니라 접착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리노보 영어를 못 읽는 또 세븐 소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 케이스가 왔고요. 케이스에 따로 이제 이어폰이 안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면 따로 왔더라고요. 어떡하게. 아 이게 앞에는 어쩐지 안 열리더라. 접착제가 좀 붙어있는 건가? 아 이거 충전도 난자구나. 뭔가 있네. 이렇게 깔끔하게 인디핑크 색깔 같은 연한 분홍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좀 더 진하긴 해요. 그 카메라 화면보다 케이스를 플래시 터치면? 플래시 터치 색깔이 약간 더 정확한 색깔일 것 같아서 터쳐봤는데 비슷하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가 조금 더 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한 핑크를 원하지 말고 구매를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 약간 딸기우유 색깔 실제로 보시면 좀 더 진하다 하는 거. 그래도 연한 핑크를 좋아해서 인디핑크 색깔인 것 같고요. 플래시 쳐고 배터리 좀 많이 나왔겠다. 보시면은 이어폰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토토로 쓰던 이렇게 되게 조그만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귀엽다. 원래 두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끼고 있던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토토로 거는 아직 블루투스 연결됐어요. 토토로 거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밖에 나가서 수납함을 좀 사고 이어폰 산 기념으로 음악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음질은 얼마나 좋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버즈도 쓰고 그 다른 것도 결혼식장에서 받은 이어폰도 쓰는데 새거라 그런지 이게 제일 음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는 버즈는 약간 귀가 아픈 느낌이고 그 결혼식장에 쓰던 거는 소리 잘 들리는데 좀 크고 귀가 좀 아픈 잘 빠지는 그러니까 소리가 아픈 게 아니라 버즈는 소리가 아프고 결혼식장에 쓰던 거는 받은 걸로 쓴 거는 이제 귀가 아프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제 지금 버즈만큼 편안하게 귀에 딱 잘 붙고 소리도 음질도 되게 부드럽고 좋아서 귀가 안 아픕니다. 새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제 기분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설명서 안 보셔도 알 것 같긴 하고 근데 들어보면 노래 정말 짱 좋습니다. 나를 추천합니다. 짱! 오늘도 주말에 단순 부와 정의 도구로 사랑을 또 보고 있을까요? 짱이요 갑시다. 생각으로 써본 거 좋더라고요. 사우 사이즈가 제일 큰 건데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거 사러 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큰 종이 양 하나 사서 인형이라도 정리할까. 아 인형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담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주말이 되면 또 청소하고 싶고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이 청소를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와 좋겠다. 예쁜 옷이 있을 것 같아. 음악은 하지만 저는 귀여운 분도 없습니다. 갑시다. 예. 최대한 사람들의 얼굴을 찍히지 않게 영화로 가볼까요? 갔을 때 이제 가자 탈걸 그랬다. 다 팔렸나봐요. 복주머 인기가 많아가지고 하루만에 다 팔린 줄이야. 세 개 남아있었는데 하루에 안 걸었는데 그렇게 예쁜 거래. 3일에 안 사갈 리가 없지. 귀엽다. 예쁘던 거 같아. 애기니까 그럴 수 있지. 진짜 예쁘다. 1,000원밖에 안 돼. 아 근데 안 그러시면 아쉽다. 이거랑 비슷한 거 복주머니 살 걸 후회해. 왜냐면 보조 배터리 넣고 지금 큰 주머니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아깝다. 그냥 2,000원 아낀다고 안 샀는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 와중에 고민형 귀엽고 이런 스타일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빨리 좀 봅시다. 정리형이나 사고 전화기를 왜 안 사다가 한 개밖에 안 남아 일기차 부채장부터 계속 보내드려서 남들한테 사용했어. 현재 제일 비싼 게 5,000원짜리 되잖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 너무 많아. 그 상품 보면 되게 알뜰하고 퀄리티도 꽤 좋아가지고 디테일이 오비치고 정원물이 소품으로 써주려고요. 실바니아 같은 거 사면 2-3만원 비싸게 파는데 이 정도면 개이득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폴딩박스 짐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하나만 사볼까. 다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다 그냥 싸서 처리해가? 생각보다 4,5원짜리인데 집에 있을 땐 커 보였는데 생각보다 사보니까 별로 안 큰데? 26L 제일 큰 거 대형 사이즈로 이걸 샀는데 사진 속에 있는 이 파란색을 사고 파란색에서 사진에 있는 파란색을 사고 싶고 누가 뒤에서 웃어 깜짝 놀랐네. 주황색은 그냥 아이보리는 이미 있는 건데 집에 이미 방에 있는 건 안 산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거, 인형을 보고 왔는 거야. 제일 큰 거 사야 돼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들텐데. 세상에 또 짐이 있어서 가지러 갑니다. 나 오늘 뼈 빠지기 힘들게 일하겠는데. 가격은 16,000원, 17,000원 정도 쓴 거 같고. 쓸 수 있는 게 진짜 2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실루엣이 나 보이네. 5층에 있었거든. 설마 우리 회사 사람 3시에 출근한 거? 아무도 없겠지? 진짜 없네? 다행히 저번에 안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 생활용품을 돈 쓰는 거 아까운 아줌마라든지 그럼 안 된다는데 벌써부터 돈이 아까워. 하지만 정리는 해야겠기에 탈진 내봉이나 정리하고 싶다. 빨리 가지고 가서 회사에 별로 오래 붙지 않으니까 갖고 와서 바로 튀어야겠어요. 얼굴 남았다. 이걸 더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인형들 가져가려면 실패. 짐이 너무 많아. 이거만이라도 가져갑시다. 이거 안 들어서 안 돼, 가방에. 구겨놓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 마이 멜로디, 천식이, 생긴까지. 왜 타기 전에 잠깐 둡시다. 힘들어. 아, 통로 케이스 안 갖고 왔네. 아, 힘들어. 별로 귀찮아. 여러분. 아! 그냥. 문이 닫히네요. 아, 미안하다. 이어폰 케이스는 그냥. 월요일에 힘드니까 출근해서 이거 이어폰 가져갈 테니까 가서 씌워볼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아, 이거만 해도 힘들어, 너무. 짐 쓸데없이 많아, 그냥. 일단, 집에 와서 쉽게 그 클립 살려다 클립은 12개에 1,000원인데 얘는 36개인가? 뭐, 근데 많이 들어있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봉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내가 그냥 갖고 있는데 쓰레기가 버렸나? 꽃다발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건은 쓰던 거라 일단 치울게요. 나름 예쁘죠? 근데 꽃다발 봉지가 없어가지고 봉지를 좀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초록도 잘 만들었죠? 아무튼 집게 개수가 이렇게 세 번은 나오겠죠.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에다가 두 어딨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삼십,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사, 삼십오, 삼십칠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36개를 제거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원에 37개면 해자 아닙니까? 이런 종이봉투 같은 거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는 물방울 핸디솔. 잡기도 편해 보이고 크리스탈이라 되게 예쁘게 생겼고 청소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제가 이런 얼룩 같은 거를 많이 지우긴 했는데 솔직히 아직 안 빠졌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일일이 문지르면 힘이 없어가지고 상관거든요. 근데 손이 되게 넓고 다른 소리 되게 많았는데도 굳이 이거 산 이유가 2,000원짜리인데도 면적도 넓고요. 잡는 것도 편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했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잘 될 것 같아서 날은 예뻐서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위로 좀 잘라줘야 되고. 갈대인.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 안 들어갔어. 부러졌나봐. 갈대가 불쌍해. 끼워줄게. 됐다. 가위로 잘라줍시다. 짝. 나름 그죠? 치간 칠수가 있더라고. 근데 치간 칠수 맨날 사려면 치과가 엄청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소에 2,000원인가 있더라고요. 저도 시청기 만약에 되면은 사려고요. 왜냐면 지금은 좀 없으니까. 이어폰 캡.
양치 열심히 해서 키아 좀 다려봅시다. 다리는 했나고 이거 좀 그렇고 관리 좀 해봅시다. 아 힘들게 왔다 왔다. 이것도 5천원짜리 정원놀이 좀 따로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오늘은 청소는 좀 힘들 것 같고 지쳐가지고 아침부터 청소 계속 했어서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저녁은 배고파서 좀 이따 먹을 거고 과자로 간식 남은 거 완전 조금 남았는데 좀 먹고 그러고 자야겠어. 지금 소화시키다가 자야겠어요. 집에 인형이 많아. 쿠로미 많으면 귀여워. 간신히 가져온 인형들. 힘들다. 감사합니다. 저녁 먹고 자야지. 엄마는 강아지 죽을 단호박죽 탈탈 털어 영양죽을 털어 먹이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내 밥 먹기 전에 강아지 밥부터 먹이는 이 성실함. 아니 귀여움. 깜찍해. 먹방이야 완전 귀엽고. 뭔데 정신 팔렸어. 하루는 안 먹고 무조건 죽부터 먹는 거야? 귀여워. 얼굴을 보여줘라. 싫어? 안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라. 아유 카메라 보랴 먹으랴 방해하지 마라. 알았어. 햄버거에 안 쓰는 탐로더 손난로 넣어놓은 통, 직접 만든 인형 보관용 옷 보관용 통, 심기 방송용 조명 인형, 그다음에 그 무드 등 모망한 거, 그다음에 여기 장바구니 안 쓰는 거. 요거 오늘 사온 정리하고 안 쓰는 거. 와 이제 버릴 거거든요. 인형 모았던 건데 이거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형 모은 오늘 갖고 온 통도 다 정리를 했고 저주저 걸린 거 다 치웠고 인형도 싹 들어갔어요. 깨끗하죠. 다음에 이거 똑같은 비슷한 거 사갖고 얘도 모아서 인형 다 집어넣을게요. 벌써 깨끗이 좋다. 오늘 청소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들어서 안 되겠어갖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청소를 다 했어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또 어떤 줄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만든 종이 바구니 결국 두 개를 이어 붙여버렸다.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 따로따로 자꾸 미끄러지고 막 경사 안 맞고 짜증나서 그냥 두 개 붙여버렸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웬만한 수납함 못지않다. 그리고 저는 오늘 쉬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할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지쳤어요. 땡보 내일 쉴게요. 안녕. 그 오빠가 갑자기 빈소를 줘서 맛난 거 먹게 생겼어요. 디저트 좋아해요. 먹다 남은 것도 좋아해요. 이거 네모난 게 뭔가 했더니 치즈예요. 근데 이대로 먹으면 너무 느끼하고 부셔서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느끼한데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괜찮아요. 맛있어. 좀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간식 좋아하는. 네. 이건 견과류 들어있는 거네. 먹다 보니까 약간 베스킨라빈스 느낌 나고 약간 느끼한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유 맛, 진짜 베라 아이스크림 맛 나요. 먹다 보니까 처음엔 별로였는데 약간 치즈 짭조름하고 느끼한 것도 있고 나름 맛있고 잘 어울리는데 괜찮은데? 이 견과류가 진짜 맛있는데 많이 안 들어있는 게 좀 아쉽네요. 마카다미아인가? 좀 짜거든요. 짠데 이거 느끼한 거 같이 먹는 거네. 근데 치즈만 먹으면 느끼하더라.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저거 짱인데요? 다 먹어치울게요.